역주행, 왔던 길을 되돌아가다 라는 뜻도 있지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음원 역주행은 과거에 발매되었던 음원이 다시금 차트 상위로 떠오른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특히 역주행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EXID의 위아래, 2014년 8월 발매된 디지털 싱글로 유명한 작곡가 신사동 오랭이의 지원 사격 아래 큰 기대를 받으며 발매된 노래였지만 출시 당시 대중들의 싸늘한 반응으로 곡은 차트에서도 아웃당하며 그 후 EXID는 잠정적인 해체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2014년 10월 9일 파르키디라는 한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에 EXID의 멤버 한이의 직캠 영상을 올리며 역주행의 신화가 시작. 직캠이 화제가 된 이후 2-3일 만에 노래는 멜론 실시간 차트 20위권에 안착했고 그 기세를 몰아 12월에는 지상파 음악방송에 재출연, 그리고 대망의 2015년 1월 8일 M카운트다운의 시작으로 지상파 음악방송인 뮤직뱅크와 인기가요에서도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해체가 아닌 각자의 꿈을 위해 개인 활동기를 가지고 있는 EXID. 이 신화의 계보를 이을 걸그룹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브레이브 사운드로 유명한 용감한 형제의 프로듀싱 걸그룹 브레이브걸스. 2011년 5인조로 시작해 2018년부터는 민영, 유정, 은지, 윤아 4인조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데뷔한 이래 군통령으로 근근히 거론된 적은 있지만 이렇다 할 히트곡이 없었던 이들이 2017년 발매된 트로피컬 하우스 기반 댄스 EDM곡 롤린으로 역주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이 음악은 브레이브걸스가 위문열차 등을 통해 왕성한 활동을 한 영향 때문인지 국군 장병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2017부터 2020 군번까지 이 노래를 인수인계받고 있다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2021년 2월 24일 알고리즘의 열일로 인해 유튜브 채널 비디터에 브레이브걸스 롤린 댓글 모음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이틀 만에 동영상 조회수 110만회를 돌파. 오늘인 3월 2일 17시 기준 실시간 음악 차트 지니와 벅스에서 1위, 플로와 멜론에서 각각 3위와 5위에 랭크되며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이러한 역주행 신화를 겪게 된 브레이브걸스 멤버들은 개인 SNS 계정을 통해 기쁘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돌아온 3월 7일은 이 롤린이 발매된 지 딱 4년이 되는 날, 현재 대중들과 많은 팬들은 이들의 음악방송 재출연 및 새로운 활동이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